안동과학대학교가 먼저 첫 번째 키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좋은 수비를 보여주었던 이현승 선수가 키커로 나섭니다. 자, 마무리도 잘 해야 될 텐데요. 이현승 깔아차면서 성공시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던 이현승. 자,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공격을 가져가는 팀의 첫 번째 키커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공격을 가져가는 팀의 첫 번째 키커가 성공을 시켰을 때 승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현승은 자기 몫을 다 해냈고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 키커 넘버 10 간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칼빈대학교 송지원이 나섭니다. 이충원과 송지원의 대결. 송지원 오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네! 옆 교물을 스치면서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송지원 선수 본인도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정확성을 기하면서 찼기 때문에 수세 강도가 강하지 않았는데 이충원 골키퍼가 이걸 따라가면서 지금 뭐 거의 막아낼 뻔했습니다. 탄탄한 수비에 이어서 후반전 막판에 승부차기 가기 이전에 추가 시간에 이제 또 치열한 신경전까지 보여줬던 윤재웅 선수인데요. 자, 윤재웅의 왼발 어떤 궤적을 그릴까요? 윤재웅이 출발합니다. 낮게! 막혀요! 박다니엘은 또 한 번 해냅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칼빈대학교! 이번에도 박다니엘! 승부차기에서 가장 강한 심장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낮게 깔아쳤는데 박다니엘 골키퍼가 방향도 정확하게 읽었고요. 사실은 낮게 깔려오는 공이 골키퍼 입장에서는 막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겨드랑이 사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재현 망설임 없이 출발합니다. 고재현! 고재현도 막힙니다! 이충원이 막아냅니다! 자, 이충원도 한번 능력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 킥은 좀 가운데로 몰렸어요. 골키퍼가 막기에 너무나 용이하게 공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고재현 선수가 정규 시간에서의 좋은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네요. 자, 이제 안동과학대학교 세 번째 키커입니다. 살짝 찍어 올리면서 이우진이 마무리합니다. 아, 이우진은 파넨카 킥에 가까운 킥을 시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양손 하이파이브. 이충원 선수에게 기를 팍팍 불어넣어줍니다. 아, 파넨카 맞네요. 살짝 들어올리면서 또 명장면 하나 만들어줍니다. 심심할 겨를이 없는 승부차기. 자,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았던 정찬혁이 천천히 페널티 스팟으로 걸어옵니다. 정찬혁 역시 왼발잡이고요. 이충원 골키퍼가 신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승부차기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주는 위압감이란 게 있을 텐데 정찬혁이 이겨낼 수 있을지. 정찬혁 왼발! 이게 뭔가요? 정찬혁의 발을 떠난 공이 그 어느 것도 닿지 않고 라인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동과학대학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죠. 네 번째 키커. 주재근이 나섭니다. 박다니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순간. 주재근 몸닦기 짧게 하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막아낸 줄 알았어요. 골대 뒤쪽을 맞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네, 주재근 선수는 씩 웃어보이면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는 듯이 미소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 골대 맞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 주재근 선수의 여유 있는 미소. 상당한 강심장인 것 같네요. 자, 이승민 선수가 칼빈대학교를 구하기 위해 네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이승민 고민 없이 출발합니다. 네, 이승민도 같은 코스로. 자, 이승민은 칼빈대학교 로고를 한번 쓸어 내렸습니다. 오늘 경기 오프플레이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던 이승민인데, 네, 승부차기에서는 압박감을 잘 이겨냈고요. 자, 이제 칼빈대학교는 막고 넣어야 하고요. 안동과학대학교 유준혁 선수는 넣으면 끝납니다. 8강으로 향하는 티켓의 주인공 누가 될지. 약속했을 땅 통영에서 약속을 지킬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유준혁, 자,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데요. 박다니엘도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준혁 바람을 뚫고 들어갑니다! 승부차기 승부 끝에 안동과학대학교가 칼빈대를 무너뜨립니다! 자, 좀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승부고요. 칼빈대학교가 워낙 강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안동과학대학교가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결국은 안동과학대학교의 탄탄한 매치 플랜과 집중력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